Heal me and make me strong. 김성근 감독의 선발 투수 선택이 놀랍습니다. 김선우 위원께서 시구자라 했었던 그 투수 김민주를 선발로 낙점했습니다. 나오는구나 민병지. 쟤 뭐하는 친구지? 쟤 왜 들어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망쳐졌어. 들어옵니다. 역행 3진야. 오늘은 명예회복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잠깐죠. 완벽한 선언막을 보여주고 있는 선발 투수 김민주입니다. 주자도 타점을 때려서 타격합니다. 돌립니다. 3회 투가 홈까지 들어옵니다. 이거지 이거지. 얘들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뒤집어보자. 하나 노린 거는 과감하게 그리고 유리한 카운트에서 늦지 말고 원만히 알았어? 네. 에이, 가보자 뒤집어보자. 가보자. 아, 부셔보자 부셔보자. 초급 타격. 타격했어요. 좌중간에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좌중간에 완전하게 올랐고 3루 주자 득점. 1루 주자까지 3루 통과 홈으로 들어옵니다. 승부합니다. 바깥쪽이고요. 3루에서 지키고 싶다는 열망이 너무 커서 오히려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타격했습니다. 공 3루로 연결. 바깥쪽 코스 컨택해냅니다. 이 경기를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 양팀 모두가 똑같을 겁니다. 과연 오늘의 결과는 어떨까요?